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공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병아리 콩 후무스입니다. 호머스? 네, 후무스. 딱 보는 순간 죽 같기도 하고 잼 같기도 하고 무엇을 발라먹는 소스 같기도 하고 병아리.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병아리 콩은 알겠는데 후무스가 뭐야? 후무스. 저 처음 들어요. 후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이집트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후무스라는 게 이집트어로 병아리 콩이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병아리 콩을 이제 갈거나 으깨서 이렇게 죽 같은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향신료나 아니면은 소스를 첨가해서 섞어 먹는 음식이군요. 아, 저기다가 소스를. 이집트 음식이네요. 맛있죠. 이걸 네. 직접 좀 만들어 주신다고요? 네네네. 예, 여러분 같이 배워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료도 병아리콩만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이게 마늘, 다진 네. 마늘이죠? 네. 그리고 올리브유, 네. 식초, 소금, 깨. 깨.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네.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삶아진 병아리콩을 믹서기에 넣으시고요. 다 넣었나요? 네. 이렇게 넣으시고. 네. 물은 그냥 적당히 넣으면 될까요? 네, 이게 가시다가 네. 본인이 좋아하시는 농도까지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 그러네. 네. 흔들어주세요. 네, 충분히 갈아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향신료들을 이제 깨소금. 깨소금? 소금도 조금 넣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레몬즙을 사용하긴 했는데 집에 이제 식초가 있으시면 레몬즙 괜찮겠네요. 네, 식초 넣으시고 올리브유도 조금만 넣으시고 그리고 다진 마늘까지. 마늘이 그러니까 마늘이 들어가야 네. 네. 향이 더 좋아져요. 네. 아, 느끼한 맛이 안 나고 콩이니까 맞아. 어우, 꽤 꾸덕한 느낌이네. 네, 네. 네. 날 저렇게서 먹였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고요. 어우, 간단하고. 완전히 가르. 진짜 우리가 진짜 금방 단백질을 뭘로 할까 막 이런 거 할 때 콩도 그냥 삶아서 그냥 먹으면 참 괴로운데 또 이런 방법이 있고 맛있게 예쁘게 이렇게 병아리 콩 후무스가 완성이 되셨어요. 아주 간단하네요. 네. 네. 아니 특별히 이 메뉴를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이를 식재료를 쓰시고? 네, 이제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 위를 절제해냈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져요. 네. 그래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 살을 찌우려면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식처럼 스시로 네.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네. 생각을 하다가 이 병아리콩 후무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 드시면 좀 속이 편하시던가요? 소화하고 소화하는데도 좀 편안하고 특히 이제 속도 편안하지만 또 든든한 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편합니다. 네, 저희도 먹어볼 수 있는 궁금해요. 예, 방금 만든 후무스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맛도 보시고 또 좀 시장하실 텐데. 잘 먹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 부드러워요 일단. 이거 아이들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어르신들 뭐한테도. 저는 사실 집에서 이 병아리 콩을 너무 느끼해서 사실 잘 안 먹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마늘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좋네요. 최준희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위암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네. 위암 환자는 일반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위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잖아요. 위 수술 후에는 소화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소화기계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재생이 되고 수술 후에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위암 수술 후에 단백질 섭취는 너무 필수적인데요. 병아리콩이 일반 콩보다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해요. 병아리콩 100g의 단백질 함량이 19.3g으로 같은 양의 완두콩과 비교해 봤을 때 3배 이상이 높기 때문에 병아리콩이 후무스는 위암 수술에 회복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